제일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데 사람이 아니야. 거짓말을 해가지고, 이거 따 먹어도 돼.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그랬어. 이거 따 먹어도 안 죽어. 맞아요. 뱀이 거짓말을 했어요.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거 따 먹어, 따 먹어. 안 죽어, 안 죽어.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. 괜찮아. 이거 먹으면 죽어.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? 그래도 계속 먹으라고 했어.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따먹지 말라고 그랬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어떻게 됐어요? 떠났어요. 뭐가 떠나요?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. 맞아요.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. 할아버지가 오늘은, 자, 그래서 풍선으로, 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손꼭 잡아요. 꼭 잡아요. 놓치지 아니, 말고. 손은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. 그래서, 아니, 꼭 잡아, 요거 잡아. 요 위에 꼭 잡아요. 놓치지 마. 놓치면 안 돼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 딱네 번을 돌려야 돼요. 그 다음에,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아유, 놓쳤네. 아유, 아유. 이렇게 하면은 나쁜 뱀이 되는데, 아유,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거짓말을 했어요. 어우. 헤헤, 따먹어도 돼, 따먹어도 돼.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. 그러니 이 뱀을 혼내줘야 돼요. 혼내주지 말아야 돼요. 그러면 우리 한번 꼬집어서 터트려 버리자. 시작. 하나, 둘, 우와, 터졌어요.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돼. 네, 휙.